직용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모집, 알선 이런 형태로 자발적으로 취업을 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집, 알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강가에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정말 심한 악플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올빼미는 이런 불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댓글 내용을 상세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6살 때 일본에 징용을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45년 해방됐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뭐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이 영상이 한달 전에 제가 올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징용 가신 분들이 임금 한번못 받고 강제로 끌려간 거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용은 대부분 자기가 지원해서 갔다. 취업을 한 거다. 돈다 받았다. 왜 언제 와서 보상해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방송을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디 명이 바람의 소리인데, 아직 이 댓글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근데 또좀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 댓글에 좋아요를 또 3명이나 눌렸어요. 와,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나라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간 징용을 자원해서 자기가 취직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올빼미 네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엉터리 주장입니까, 이게?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처음에 일본 간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링크를 다른 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양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들어가 보시면 그 링크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은 생긴 게 달라요. 딱 보면은 눈도 크고, 가들 근친 그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티처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런 사진도 다 가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징용 끌려가신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벽에 써놓은 이런 글씨도 다 가짜로 조작했단 이야기입니까? 참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람의 소리, 이 사람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나 제대로 나왔는지 역사 공부를 했는지, 이상한 유튜브를 거기 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100%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올린 영상은 엉터리다. 그 다음에 위안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소리가 대부분 자진해서 지원해서 갔답니다. 참 진짜 포주는 한국인이랍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여러분들 위안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를 데려갈 때 군부대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 시킨다고 월급 많이 준다 이거 꼬셔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나쁜 짓을 엄청 했죠.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들이 미군들한테 쫓겨서 일본군들이 후퇴할 때다 죽여버렸어요, 대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자원해서 갔다? 그게 자원한 거 맞습니까? 속여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가서 부대 일만 해라. 이렇게 데리고 가지고 이런 온갖 치욕적인 그런 거를 했는데 이걸 자원해서 갔다. 돈 벌었다. 보상해줄 필요 없다.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런 글을 다는 사람이? 여기에 그분이 링크 걸어둔 인터넷 언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참 진짜. 징용공 문제가 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징용공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징용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모집, 알선 이런 형태로
자발적으로 취업을 간 겁니다. 고종은 나라 팔아먹었고, 팔아먹는 계약서가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일진회라는 조직이 나와가지고 합방청원까지 하고, 그래서 합방이 된 겁니다. 합방. 여러분도 참 황당하죠? 예, 이런 인터넷 언론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보시면은, 예,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그러네요. 요 밑에 댓글 보면 그 바람의 소리는, 아, 역시, 예, 일본 놈 앞잡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또 고맙게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역사가 아무리 이 잘못 교육이 되고 있지만,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이때까지 뭐 53번을 했다고 자기는 뭐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순전히 그냥 대충 하도 사과하라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어, 그래, 미안하다. 솔직히 진정성이,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아베나 이런 사람은 어쩝니까?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 조상님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 존경합니다 라는 그런 참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우파들 내부 표 모아가지고 아베 장기 집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과입니까? 해외에 외교용으로는, 어, 그래, 우리가 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국내용에 들어가서는, 국내로 들어가서는, 야, 우리 일본 대단한 나라다, 예? 우리 조상님들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매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징용공 사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징용공 사진은 뭐 가짜도 섞여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판별할 겁니까? 그 다음에 사진이 설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사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강제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끌고 가서, 예? 온갖, 예? 위안부 같은 험한 나쁜 짓을, 예? 당하게 그렇게 만든 놈들을, 그 역사 사실이 중요한 거지 사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 사진이 가짜면 역사도 가짜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 좀 정신체계가 이상해요. 그 당시에 조선인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 참 의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 일본 황국 시민이 됐다, 뭐 그런 의미겠죠. 야, 이 양반은 진짜 토착 외국 같습니다. 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본 그 영상이 나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